불행, 불운, 빙고는 하나의 전염병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피하는 것, 또 하나는 면역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운은 에너지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항상 강한 에너지가 작용해 운이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약해서 실패만 반복하는 사람, 불행, 불운, 빈곤이 겹치는 사람에게는 그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옥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운세는 에너지이므로 전파의 성질을 떱니다. 한마디로 불행과 불운, 빈곤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면역성이 강함으로 발병하지 않지만 에너지가 약해진 사람은 쉽게 감염됩니다. 만일 당신에게 최근 불운과 불행이 계속된다거나 빈곤해지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혹은 부정적이고 약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원인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을 테니까요.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한다면 에너지가 강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불운과 불행, 빈곤을 경험함으로써 면역성을 기르는 강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